돈이 되는 시장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락 세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락 세계입니다. 메가 MD가 올라와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자발적인 원격 수업 또 재택근무를 권고를 하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오늘자에서 꿈틀거립니다. 메가 MD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서 풀리지 않고 있고요. 조이시티도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죠. 9%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동 제약이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기록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을 올려봤습니다. 각각의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좀 별로예요. 네. 시장 자체가 예.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좀 작은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 판단하고 예. 있어요. 그나마 조금 이제 본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약간 교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메가 MD를 좀 언급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약간 정체 현상을 띠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정체 현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8만 명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은 뭐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약간 원격 교육, 그러니까 수업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아예 대놓고 온라인 교육을 하라고 하든가 뭔가 정책을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방역도 뭐 자율 방역하라고 그러고 뭐 교육도 일단 원격 수업 뭐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면 관련된 종목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향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면 이건 정말 단기 테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그렇게 심했을 때도 교육주들이 반사익을 얼마나 누렸냐 본다라면 거의 없었어요. 지나고 본다라면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리스크 관리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시장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돈이 되는 시장 세계, 급등락 세계 좀 알아보셨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수급 쪽입니다. 네, 수급 세계입니다. 상신 EDP가 지금 4%까지 상승률 좀 가져갔고요. 아프리카 TV고 삼성전기 쪽으로 지금 좀 매디세가 쏠리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어떤 수급들이 붙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네 어떤 거 봐야 되죠? 네, 뭐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기도 좋고 상신 EDP도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급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시청자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좋긴 좋지 뭐 이게 엄청 좋냐라고 그런 정도로 표현할 정도냐라고 예.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강보합 정도 출발을 하면서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매수를 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 지금 현물이 거의 3천억이 넘어간 것이고 선물 같은 경우도 6천 계약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코스닥을 매수하지 않은 거는 아쉽죠. 옥에 튀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시장도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결국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은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오늘 이럴 때 들어오는 종목군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종목이 찐 종목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도 나쁘지 않고 뭐 상시 EDP도 나쁘지 않고 아프리카 TV도 뭐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상시 EDP를 결정했냐면은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모멘텀 예. 이제 BMW도 약간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주로 적용했던 제품들인데 중국 약간 저가형 전기차라든지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고급차 브랜드가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통형 배터리가 안정성도 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수익성도 높다라는 거죠. 예.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이쪽이 또 강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파나소닉하고 삼성 SDI가 상당히 강자이기 때문에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관련된 매출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쪽이 약간 정체 현상을 띌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공장 증설을 좀 하면서 캐파를 좀 늘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맞춰갈 수 있다는 거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의미 있게 최근에 형성됐던 17,000원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어요. 뭐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하루만 보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 2만 원이 조금 저항대. 그 지난 8월, 작년 8월, 9월, 10월 달에 저항대가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이제 막 고점 돌파형인데 예. 돌파 못하면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17,000원 손절까지 짧게 놓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신 EDP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봐도요. 최근으로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양매수 붙은 기간도 꽤 늘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거의 8,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진이 붙어주는 종목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 이렇게 수급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장 어쨌든 상신 EDTP가 양매수 붙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기관의 흐름 좋지만 오늘장에서만큼 또 양매수가 붙는 그런 종목이네요.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세마세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형성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교육 쪽에서요, 6%대 오름세가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일자리 쪽에서도 역시나 좀 상승력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쪽, 성장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장에서 2%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약간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게임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선택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주하고 이 일자리가 좀 겹치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에 교육을 약간 그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하는 게 많으니까 이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다가 예. CI테크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CI테크요? 네. 네. 이게 CI테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자리하고는 좀 정반대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 논란이에요. 뭐 저는 최저임금 만 원도 싸다라고 생각, 너무 낮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영업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뭐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가도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고 거기다 임금까지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무인화하는 전환율이 좀 높아지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특정 작업을 해준 로봇이 한 달에 5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뉴스도 본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뭐 카드사라든지 은행 같은 데 ARS 문의하려 전화하면은 되게 복잡해요. 다 비대면을 더 비대면 해가지고 예. 이런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CI테크를 주목하는 것인데 그 키스코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장은 계속 확대돼. 요즘에 이제 그 매장을 가시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그 키오스코 그 주문하시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 햄버거라든지 좀 대형 프랜차이즈 쪽에 있었다면 요즘에는 조그만 가게도 이런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카페를 갔더니 네. 매장에 계신데 네. 키오스크로 또 주문을 해야 네. 되고 이런 경우도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데는 네. 특정 시간대는 키오스크로만 하세요. 그래요. 있어도 안 받아줘요. 새벽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CI테크가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LG, 삼성, 좀 IT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에 좀 진출하고 있다는 거. 그 진출하는 부분들이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익률 게임에서 보신다면 오늘 조금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손절가 좀 낮춰가지고 1,33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패턴을 간다라면 일단 1,800원 정도 지난 1, 2월 달에 고점대가 1,770원, 1,800원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아이테크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7%대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쪽 그래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한 4거래를 네. 연속으로 지금 붙어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키오스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을 키오스크로 그럼 본다면 굳이 연결지어서 네. 본다면 그럼 이쪽에 뭐 한네트도 있고 네. 한국전자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장주로 꼽는다면 어느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한네트라든지 뭐 다른 전자결제라든지 예.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도 있고 왜냐면 다 터치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뭐 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다른 것도 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가 상승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약간 걸림돌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키오스크에 조금 특화된 이쪽에 특화된 기업을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화된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쨌든 이제 키오스크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CI테크 목표가 1,800원, 손절라인 1,350원으로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